네, 남가주 지역에 이번 주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렌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렌시교통국은 주말 동안 자동교통 감시 카메라와 통제 시스템을 이용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수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LA시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전수조사는 앞으로 주말인 26일과 27일, 11월 2일과 3일에 걸쳐 계속됩니다. 오는 12월 7일 세계적 관광지인 산타모니카 피어에서 대규모 한복 축제가 열립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K-아메리카 재단은 산타모니카 한복 워크 축제에 한복 행진은 물론 전통 훈례식과 한글 교육, 케이팝 댄스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에 있는 K-아메리카 재단은 지난 5월 미네아폴리스에서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한복워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본선거에서 역사상 첫 한인 여성시장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잔신 앵글로 현 캠든 카운티 프리홀더는 체리힐 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체리힐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아 뉴저지주 최초의 한인 여성 시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말 한인이 운영하는 테리야끼 식당에 무장 강도들이 침입해 금품을 빼앗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킹카운티 쉐리프국은 지난 19일 밤 9시 15분쯤 시택 지역의 인터내셔널 블루버드 선상에 위치한 한인이 운영 중인 테리야키 식당에 두 명의 괴한이 침입해 총기로 고객들과 직원들을 위협한 후 현금과 보석 등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24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가 11월 23일 열립니다.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며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와 공청회는 11월 19일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